내려. 어! 아, 잠깐만, 저 오토바이에 픽업 한 적 있었나? 네, 안녕하세요. 썰 푸는 남자 스토리텔러입니다. 원래 역경의 탑 솔프를 제가 한번 했었거든요. 여기 금희로 깨고, 여기는 장리로 깨고, 여기는 이제 기염으로 깨고. 근데 이거를 내가 영어로 만들었어가지고 한 번 더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. 일단 왼쪽 타워는 금희로 이제 솔프를 돌릴 거고요. 제 금희 스펙은 이렇게 돼 있어요. 크리티컬이 되게 높은데 저는 브레스 삥 나는 게 싫어가지고 네, 그렇게 맞췄고요. 에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쁘지는 않은 걸로 나름대로 챙겨봤는데 에코가 내 뜻대로 안 나와줘요. 나와야 뭐 좀 맞출 텐데. 그래도 뭐 그렇게 썩 나쁜 에코는 아니라 생각해요. 크리티컬 피해를 좀 연끌하고 싶은데 다시 맞추긴 해야 돼. 자, 일단 잔향의 탑 금이 솔플 시작해 봅시다. 금이 1층은 뭐?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악의 파멸 두두두두두 제가 앞장설게. 모든 악은 없애소서. 깔끔. 2층 같은 경우에는 좀 넓으니까 가운데에서 응답하라. 평화의 세상이요. 그렇지. 다다다다다. 깔끔하고. 제가 하나 둘 셋 넷. 하나 둘 셋 넷. 끝내겠어. 두두두두. 아 짧다. 이거 안 죽었네? 당연히 죽었을 줄 알았는데 솔직히. 솔프라면은 이거 스택이 너무 안 써요. 그게 좀 답답하긴 한데. 두두두두두. 오케이. 아, 나 왜 쟤 엇박자를 못 펴겠냐? 나이가 들었나. 제가 앞장설게요. 능력의 광. 앞장서 봐. 빠르게. 아, 왜? 노을의 품을 펴지겠어. 뭐가 안 보여 이제. 네, 잡았고. 풀 스택 잡아주고. 풀 스택 기준으로 네 방만 갈기면 되는데. 두두두두두. 일단 내려볼래 거기서? 두두두두 땅! 내려봐! 실례할게요. 좀 내려봐 거기서. 화려한 빛깔 용을 타고 비둘의 성광. 오케이 내렸다. 악의 파멸 빵. 한번 더 뜬. 안 보여. 이펙트 때문에 모션이 안 보여. 한 번만 더 가면 될 것 같은데? 계속하죠. 됐다! 깼다! 붐! 예스, 삼별. 무서워. 아, 나이스. 내려. 어! 잠깐만, 저 오토바이에 픽업한 적 있었나? 한 번만 더 가기면 될 것 같다. 아, 내 로프 컨트롤. 아, 저 씨발 엇박자 진짜.
드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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